먼저 오늘의 주인공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쪽파는 흰 뿌리 부분은 잘게 썰어주고 초록색 줄기 부분은 0.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청양고추는 길게 4등분한 뒤 잘게 썰어주세요. 무가당 요거트 80g에 꿀 반스푼, 다진 양파 반스푼을 넣어주고 소금 3분의 1 티스푼, 후추 약간, 건파슬리 3분의 1 티스푼을 넣어 골고루 잘 섞어서 요거트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양조간장 한 스푼 반, 식초 한 스푼, 설탕 반 스푼에 썰어 놓은 청양고추 한 티스푼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서 초간장을 만들어 주세요. 다지기에 당근을 넣어주고 잘게 다져줍니다. 볼에 다진 당근과 쪽파를 넣어주고 메밀가루 4스푼, 감자 전분가루 2스푼, 소금 반 티스푼, 대란 2알을 넣어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가루가 뭉치지 않고 모든 재료가 골고루 잘 어우러지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피자 치즈 100g을 넣고 가볍게 뒤적여가며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치즈 당근전을 부쳐주세요. 중불에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반죽을 한 스푼씩 떠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가며 올려주고 앞뒤로 노릇노릇 부쳐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치즈 당근전은 요거트 소스에 푹 찍어 드시면 이국적이고 새로운 맛으로 간식이나 술안주로 드시기에 좋고 초간장에 콕 찍어 드시면 반찬으로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로 당근 싫어하는 사람도 순식간에 10장 해치우는 정말 맛있는 치즈 당근전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